할렐루야. 저녁 점심은 잘 드셨나요?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주구등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건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같이 뛰놀며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예수님 다시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아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언제나 주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진실한 주사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대표자 전동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으시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같은 사랑을 주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 한없는 사랑을 늘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 라는 성경 말씀처럼 나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죄를 다시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 돈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오직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힘써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는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쾌락만을 쫓으며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데 즐거이 사용되어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핏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생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와 계획을